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여전히 계속해서 오픈에시 관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에시 총 5번째 중에서 지금 이번 4번째예요. 에피소드는 293번이고 이번 에피소드의 코드들은 여기 에피소드 293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올렸어요. 해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상당히 재밌는 내용들을 보게 될 텐데 요 밑에 그림들 제가 몇 개 그려둔 게 있습니다. 요 그림들을 보면서 코드를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코드 내용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다시 언제나 그렇듯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간단하게 먼저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떤 걸 코드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계열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지 조금 헷갈리기도 하는데 일단 계열부터 말씀드리죠. 할게요. 개요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에 구성한 코드가 어떤 코드인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한국이 있고 제주도가 있고 제주시가 있고 한림읍이 있어요. 한국 속에 제주도가 있고 그 속에 제주시가 있고 그 속에 한림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예를 들어서 토미김밥도 있고 삼일해장국도 있고 홍길동도 있고 임금정도 있고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뭐 대략 한 만 명 정도가 한림읍에 소속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여러 개의 읍면동이 모여서 제주시가 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모여서 제주도가 되고 제주도와 서울, 부산, 광주, 대구가 합쳐져서 뭐 한국이 되고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코드를 지금 굉장히 많은 코드들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요 코드들을 지금부터 이제 볼 텐데 물론 지금까지도 봤습니다만 또 달라진 부분을 볼 텐데 그러려면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코드로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는 거죠. 첫째, 한림 수풀은 한림읍에 할당된 수풀입니다. 그죠? 한림읍에 할당된 한림 수풀. 예, 그럼 이제 얘는 수풀이라고 부를 거예요. 수풀은 한림읍을 소재지로 하는 소재지를 고향이라고 부를게요. 고향하는 모든 경제 단위의 경제활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야 된다. 모든 경제 단위라고 하면은 한림업을 소재지로 하는 뭐 업소도 있고 업소 주민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뭐 또 정부 기관도 있죠. 읍면동 사무소 같은 정부 기관 등등입니다. 자, 이러한 경제 단위들이 실시간으로 생산해내는 각종 경제 데이터를 한림수풀이 수집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코드를 우리가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제주도 수풀은 제주도에 포함된 모든 수풀, 그러니까 읍면동 수풀이죠. 읍면동 수풀의 모든 경제 단위들, 그죠? 의 모든 경제, 또 그 읍면동 수풀에 소속된 모든 경제 단위들의 모든 경제 활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림 수풀은 만 명, 한림 수풀은 1만 명의 데이터, 경제활동 데이터를 수집한다. 가령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제주도는 어떻게 되나요? 제주도는 제주도 인구가 60만 명이니까 60만 명의 경제활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겁니다. 다 실시간으로. 그럼 한국 수풀은 어떻게 되죠? 한국 수풀은 5천만 명의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맞나요? 5천만 명의 경제 활동 데이터를 수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이렇게 우리가 코드를 구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실제 이게 가능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가능할지 안 할지는 뭐 코드를 돌려보면 알겠죠. 일단 코드를 짰어,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제일 4번째, 4번째 항목입니다. 모든 수집된 데이터는 암호화되는 거죠. 암호화되어야지 프라이버시가 보존되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생산한 경제 단위 주체죠. 경제 주체만이 자신의 데이터를 볼 수가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홍길동이 3일 해장국에서 해장국 한 그릇 사 먹었단 말이에요.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보는 홍길동과 3일 해장국 둘만 그 정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통계 지표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통계 지표를 생산한다는 것은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에서
판매된 모월 모일 뭐 6월 한 달 동안에 판매된 김밥이 총 몇 줄인지, 토미 김밥뿐만 아니라 혹은 한림업에 소재한 식당들의 일주일간 매출이 얼마인지, 그죠? 그 매출에 대해서 순익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순익 평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지 낮은지, 그런저런 데이터들을 통계지표입니다. 통계지표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이 통계지표는 개인정보랑은 상관이 없죠. 그죠? 개인정보는 다 묻혀버리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 연구에 보존되는 겁니다. 한번 홍길동이 3일 해장국에서 예를 들어서 2020년 7월 7일 날 해장국을 사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 먹었다는 사실은 영구히 보존되는 겁니다. 영구히.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그죠? 암호화되어서. 왜 영구히 보존하느냐? 여기 에비던스로 역할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서로 간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할 때는 항상 이 기록된 에비던스를 통해서 누구 말이 옳은지 진위를 가릴 수가 있죠.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제 활동에 대한 모든 경제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것은 누구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네 번째는 그 각각의 해시가 상호 연동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보존되는 것뿐만 아니라 보존된 데이터로부터 해시를 추출해서 그 해시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1조 건의 거래가 발생했다. 2020년 한 해 동안. 그죠? 그러면 그 1조 건의 거래 각각으로부터 해시를 추출하여 그 해시들을 상호 연동시킨다는 겁니다. 인터락킹. 이렇게 인터락킹 함으로 해서 어떤 데이터도 위조나 변조나 삭제가 될 수 없도록 한다는 거죠. 그게 오픈해시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오픈해시가 하는 역할, 요것을 실제로 시뮬레이션 해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전 과정들이 다 전개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실제 이러한 목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는 게 이겁니다. 이게 오픈해시의 이제 알고리즘이에요.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자, 이 알고리즘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코드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 왜냐니까 지금 코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파일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파일들 각각도 이렇게 여러 가지 펑션들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정의된 펑션들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여러분들이 스키마잖아요. 스키마 하나가 왜 이렇게 구성되었는지를 이해를 하시려면 먼저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 그죠? 뭘 하려고 하는지가 이겁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가 밑에 있는 거예요. 이걸 먼저 이해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코드를 또 봐나갈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의 수풀은 그 수풀을 고향 수풀로 하는 모든 경제활동 단위들의 수입과 비용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요거죠. 그렇죠? 그 첫 번째이기도 하고 두 번째이기도 하고 세 번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까요? 어느 한 수풀에 속한 두 경제 단위, 그죠? 그 경제 단위가 어떤 거래를 수행한다면 그 수풀의 수입과 비용은 제로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니까 홍길동도 한림업에 속하고 3일 해장국도 한림업에 속해요. 그죠? 근데 홍길동이 3일 해장국에서 9,000원짜리 해장국을 사 먹었단 말이죠. 그러면 홍길동은 익스펜스 비용이 9,000원 발생하고 3일 해장국은 수입이 9,000원 발생하죠. 그죠? 홍길동과 3일 해장국 각각의 재무제표는 수입과 비용을 각각 9,000원씩 기록하게 되겠죠. 그런데 한림업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되나요? 한림업은 한림업에 소속된 모든 경제 단위들의 재무제표를 통합해서 관리한단 말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3일 해장국의 수입과 홍길동의 비용이 9,000원이 플러스 마이너스 쌤쌤 되어서 한림업 자체의 수입과 비용은 제로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토미 김밥이 한림업에 속하지 않고 다른 읍면동에 속한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그 다른 읍면동 각각 두 읍면동의 수풀은 각기 수입과 비용을 기록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읍면동은 다 제주시에 속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주시는 또 어떻게 되나요? 제주시는 다시 제로가 된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왜 이렇게 구성하느냐니까 이렇게 구성함으로 해서
과폐 흐름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또 다른 방안이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가령 자, 홍길동은 제주 살고 제주시에 살고 그리고 서울 가서 어떤 뭐 강남 이태원 클럽에서 이번에 누가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코비드-19 달고 왔죠. 그래서 뭐 1만 원을 썼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제주시는 1만 원의 비용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금액이. 그리고 서울을 관리하는 서울수풀은 1만 원이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제주시에서 한국 전체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 전체로 보면 제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마이너스 1만 원, 여기서 플러스 1만 원. 그렇게 되니까 제로숨이 되죠. 그런데 홍길동은 만 원을 썼는데 제주 서울의 이태원 클럽에서는 이걸 10만 원으로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유 없이 플러스 9만 원이 발생하게 되죠. 한국 전체로 보면. 그죠?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걸 뭐라 그러나요? 이걸 분식 회계라고 그러잖아요. 분식 회계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차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우리가 코딩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이미 코드를 구성을 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퍼스트 인터락킹 데이터. 인터락킹 데이터의 인터락킹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해시들 각각의 트랜잭션 데이터를 데이터로부터 해시를 뽑아서 그 해시를 인터락킹을 합니다. 인터락킹을 하는 건 서로 물고 물리게끔 한다는 거죠. 근데 물고 물리게 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첫 번째는 공간적으로 하고 스페셜. 이걸 이제 C줄이라고 표현해요. 영어로 C줄입니다. C줄. 그죠? C줄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을 스페셜 인터락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타임리 매너, 시간적으로도 인터락킹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날줄이라고 표현해요. 영어로 날줄. 그죠? 날줄. C줄과 날줄입니다. 이걸 타임 인터락킹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어떤 의미냐니까 서울에서 그러니까 서로 다른 트랜잭션, 하나의 트랜잭션이 바이어가 있고 셀러가 있죠. 구매자가 있고 판매자가 있는데 서로 다른 수풀에 소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홍길동이고 홍길동은 한림업에 소속되어 있고 그리고 판매한 예를 들어서 3일 해장국은 어디 서귀포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수풀에 소속되어 있죠. 그래서 바이어는 바이어대로 그 자신의 거래 정보를 자신의 수풀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셀러는 셀러대로 자신의 거래 정보를 자신의 수풀에다가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 보고를 할 때 하나의 트랜잭션이 두 군데 지금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한 군데 두 군데. 그죠? 그러면서 이 트랜잭션 속에 우리가 포인트를 넣을 거예요. 포인트. 얘는 얘를 가리키고 얘는 얘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죠? 왜 이렇게 가리키게 하느냐니까 만약에 수풀 A를 누군가 통째로 위조를 한다. 데이터를 바꿔버린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 부분이 서로 깨지게 되겠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 그죠? 따라서 수풀 A가 위조를 했거나 수풀 B가 위조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위조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럼 조사해서 보면 금방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왜냐하니까 수풀 B는 또 수풀 B대로 다른 데와 또 연결되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어느 한 수풀, 스페이스 인터락킹은 뭐라냐니까 어느 한 수풀이 통째로 위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C줄이라고 표현해요. C줄. 자, 그리고 날줄도 있습니다. 날줄은 뭐냐니까 요거를 이제 날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C줄과 날줄 되어 있죠. 두 개의 수풀이 있어요. A가 있고 수풀 B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거래가 양쪽으로 이렇게 서로 거래에 돼 있는 경우 이 경우 우리는 C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수풀 A 혹은 수풀 B는 어떻게 되나요? 수풀 B는 자신을 고향으로 하는 모든 경제 단위들의 모든 경제 활동들로부터 트랜잭션으로부터 해시를 추출해서 그 해시를 서로 이렇게 사슬처럼 꼬아 나간단 말이죠. 마치 블록체인의 트랜잭션 할 때 화폐 이론, 비트코인의 거래할 때 듣게 되나요? 돈을 주는 사람과 돈을 받는 사람을 지정을 해서 돈을 받는 사람만이 내가 준 돈을 쓸 수 있게끔 뭐라 그래야 되죠? 그걸 암호라 그래야 되나? 암호가 아니라 뭘 건다 그러죠? 그 퀴즈라 그러나? 뭘 락을 걸잖아요. 락. 그죠? 마찬가지로 수풀 B도 각각의 트랜잭션으로부터 해시를 추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락을 걸어서 다음 넘깁니다.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우리가 지금 코드로 볼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렇게 서로서로 인터락킹함으로 해서 어느 하나가 위조나 변조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날줄입니다. 날줄은 어느 한 데이터, 어느 한 거래 정보의 위조, 위변조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C줄은 서로 같은 트랜잭션이 서로 다른 두 수풀에 기록되는 것이 C줄이라고 표현했었잖아요. 그죠? Spatial Interlocking, 이건 Time Interlocking. 시간 순으로 땅땅땅땅땅땅 연결되니까 이건 Time Interlocking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공간적으로 서로 다른 수풀에 두 해시가 서로 연결되도록 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Spatial Interlocking이라고 표현해요. 공간적 Interlocking과 시간적 Interlocking입니다. 이렇게 공간적 Interlocking을 하는 이유, 얘는 뭐예요? 얘는 어느 한 수풀이 통째로 위조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어느 한 수풀의 수풀 자체도 통째로 누군가 위변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죠? 어느 한 수풀의 위변조도 방지하고 어느 한 거래 정보의 위변조도 방지하고 두 개를 다 방지하는 거예요. 이게 오픈에시의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서로 데이터가 중간에 어느 새로운 데이터, 얘가 만약 들어서 얘가 아니다. 이걸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위변조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은 얘는 얘와 얘 사이에 끼죠. 그러니까 얘와 얘가 어떻게 되나요? 얘와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연결되지 않는 부분으로 찾아내도록 그렇게 코드를 구성을 합니다. 앞으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지금 얘와 얘가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얘를 누군가가 위변조를 시켰다. 이만큼을 위변조, 데이터를 위변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얘와 얘 사이에 연결이 끊겨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이 통째로 위변조되어버렸으니까. 여기만 남겨놓고 나머지만 위변조를 시킨다. 그건 안 되죠. 왜냐니까? 그러면 얘와 앞뒤 사이가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으로, 횡으로, 혹은 시간순으로, 혹은 공간적으로 서로 데이터의 해시들, 트랜잭션 해시라고 표현합니다. 해시를 서로 이렇게 인터위빙, 마치 천을 짜듯이. 천을 짜면 어떻게 되나요? 천 짜는 방식 아시죠? 이렇게 쭉쭉 실이 가고, 이게 실이에요. 실. 실이 있고 그 실 사이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또 다른 실이 지나가죠. 이렇게 다른 실이 지나가죠. 이렇게 해서 이게 천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위빙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렇게 위빙하는 것이 바로 오픈해시입니다. 이 중에 하나가 C줄이 되고 하나가 날줄이 되죠. 만약에 시간이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러내려온다. 그러면은 시간이 흘러오는 방향, 이 부분이 C줄이고, 그리고 공간적으로 서로 다른 이것이 하나의 수풀 A이고, 수풀 B이고, 다음에 수풀 C, D 있고, 시간은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시간이 흘러내려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 이것이 C줄, 그리고 이것이 날줄. 얘는 공간적이고 얘는 시간적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개념이 이해가 되셨나요? 이 개념을 일단 여기 있는 그림들을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고 여기 설명도 있죠? 설명도 좀 읽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에피소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머릿속에 그림을 먼저 그려보세요. 그린 다음에 코드를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